노래에는 우리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맛이 곧 노래의 맛 아니겠습니까? 단, 짠, 진, 쓴, 매, 달고, 짜고, 시고, 쓰고, 매운 노래의 맛 제대로 보여드립니다. 박미연의 트롯의 참맛. 노래의 참맛을 보여줄 수요일의 여자,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박미연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트롯의 참맛. 수요일의 여자 박미연 반갑습니다. 소리 질러. 네, 문자로 오늘도 족집게 강의 잘 듣고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또 노래교실계 1타 강사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가위 하나 고쳐주셔야 돼요. 선생님 명이시잖아요. 네. 최대한 한번 발휘를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에 대한 뭐 다양한 얘기가 오고 있어요. 명이다, 또 1타 강사다. 자, 수강생 2원의 김수아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미션곡 어떤 노래인지 맛보기로 들어볼게요. 어서 와요. 마음이 춥죠. 이리 와서 앉으세요. 왕대포에 첫가락 장가 이 한방 놀아봅시다. 선생님, 오늘 미션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네, 아, 이 노래는요, 정정아 씨가 부르는 왕대포라는 노래입니다. 정정아 씨는요, 가요 무대에서도 인정받는 가수예요. 최다 출연한 그런 가수고요. 사실 이 노래는 개그맨 최영준 씨가 이 노래를 작사, 작곡. 최영준 씨면 잘 아마 기억을 못 하실 텐데요. 이 시대의 마지막 변사. 라고 하면 아마 머릿속에 이분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을까. 네.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요. 와, 이분이 뭐 한국 노랫말 대상 나라사랑 노랫말 상도 타셨던 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그맨이지만 상당히 싱어송라이터로 유명한 가수이기도 하고요. 작곡가, 작사가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 노래는요. 가사 속에 70년대 조정 분위기와 풍경이 그림처럼 그려지고 있고요. 또 이 노래는 모든 것 트로트 창법을 좀 버리고 대화하듯이 툭툭 가볍게 노래하라라는 주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트로트에 잘 적응이 되어 있는 정정아 씨가 그 트로트 창법을 버리고 부르기 위해서 상당히 힘들었다. 고생하셨다는 설도 있습니다. 특히 이 노래는 뒤에 가면 Everybody come on baby 하면서 아주 고상하게 가다가 마지막에 영어 가사가 재밌죠. 네. 그게 요게 또 아주 상당한 또 묘미가 있는 노래이기도 하죠. 네. 네. 좋습니다. 정정화의 왕대포 그럼 본격적으로 좀 배워볼까요? 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하나 둘 셋 넷 쿵 어서 와요 셋 넷 마음이 춥죠 둘 셋 넷 이리 와서 앉으세요 하나 둘 셋 넷 쿵 왕대포에 셋 넷 젓가락 장단 이한
나. 하, 둘, 셋, 넷. 세상 싫은 걱정일라 왕내 보에. 셋, 넷. 해라 좋다 날려버리고. 둘, 셋, 넷. 동동주술 타기라 왕에 한 곡 좀 불러봐요. 아싸라 비야 가사가 진짜 재밌네요. Everybody, come on, baby. 네. 이게 이 노래의 백미입니다. 네. 사실 이 노래, 여기 부분을 꼭 노래 배우기 전에 꼭 주장하고 싶네요. 이 노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뜨게 됐나. 이거 상당히 뜬 노래거든요. 예. 이제 더 뜰 겁니다. 예. 이 노래가 2019년도 네. 12월에 예. 그 M본부 놀면 뭐하니. 예. 그, 거기에 유재석 씨가 박미연이라는 강사한테 아하, 노래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 박미연이가 꼭 저라고 말 안 해도 알고 볼게. 네, 제 노래 교실에 배우러 그 오는 씬이 있었어요. 예. 그때 제가 워밍업으로 이 왕대포라는 노래를 쫙 했는데 어머나 그게 완전히 전곡이 다 나간 거야. 어쩌 이렇게 본인 자랑을 전지적 아니면요 사실이니까. 시점으로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 제가 사실은 사랑의 재개발이라는 노래를 티칭하는 거를 배우려고 유재석 씨가 유산슬 네. 씨가 저희 노래 교실을 찾아왔는데 워밍업으로 왕대포를 불렀는데 이 전곡이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가 저한테 아주 큰절을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덕분에 이 노래가 있는. 널리 알려졌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 뒤로 전국 노래교실의 노래 교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막 불 붙으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왔네. 다시 한번 오늘 불 붙여보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날이 좀 쌀쌀해지기를 제가 네. 기다렸습니다. 이 노래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지금 맛있는 상추님도 와 왕대포 노래 좋아요 하시고 윤세호님도 왕대포 노래 좋네요. 그렇죠. 노래 좋다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이거는 진짜 막걸리집의 주모 입장에서 불러주면 좋을 듯해요. 그래서 주모하면 마음이 좀 넉넉하고 후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일로와 끼웃끼웃 하면 주머니 사정 볼 것도 없이 그냥 들어와. 야 오늘 내가 쏠게. 이런 마음으로 포근하게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냥 대화하듯이 툭툭 던지면서 불러주세요. 앞부분만 한번 일단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좀 여유롭게 가주세요. 둘, 셋, 넷, 쿵. 아싸 와요. 셋, 넷. 마음이 춥죠. 자, 이것도 책을 읽듯이 가지 말고 대화하듯이 가주셔야 돼요. 아싸 와요. 아침마당에 그래도 안방마님 하면 이금희 씨를 떠올리죠. 예. 네. 여전히 지금 떠난 지도 오래됐는데도 이금희 씨가 가장 표상이잖아요. 이금희 씨는요, 인사를 나눌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어서오세요가 아니에요. 몸이 벌써 이만큼 앞에 가요. 한 남들보다 두세 발은 앞에 가서, 아유, 어서오세요. 이러거든요. 어서와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마음이 좋죠. 벌써 극듯이 하지 말고. 아, 빨리 들어오시라고. 호흡을 좀 섞어서. 대신 몸을 좀 많이 앞으로 숙이면서 아서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숙이면 그만큼 호흡의 깊이가 가는 거예요. 아서와요. 마음이 춥죠. 이거는 마음은 깊게. 이리와. 여기 내 옆쪽에 앉으라 이거예요. 이리. 이때 좀 바로 소리가 가깝게 들리는 건 내 옆에 앉으라는 뜻이죠. 옆을 두드리면서 이리 와서 앉으세요. 앉으세요. 여기까지 소리 질러버리면 싸나와. 돈 내놔라이. 도망가시겠어요. 돈 안 주면 안 된다. 와서 앉아야 되니까. 에. 그러니까 이때는 돈 안 줘도 돼. 오늘은 이 누나가 쏜다. 이런 마음으로 불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딱 적합하게 우리 갑니다. 자 첫 번째 김수아 선생님. 선생님 네. 이름 좀 외워주세요. 진짜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벌써 더듬으면 옆에서 좀 이하나님이 총기가 있는 이하나님이 빨리 좀 불러주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알겠습니다. 왜 이름이 제때 안 떠오르는지. 내 이름 적어놓은 건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자, 우리 코봉이 김수아 씨 한번 불러볼게요. 따뜻하게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쿵.
어서 와요. 옳지 셋 넷 마음이 춥죠. 둘 셋 넷 이리 와서 앉으세요. 와, 박수. 야, 안 앉을 수가 없잖아. 세 분 들어오셨네 지금. 세 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야, 눈웃음 살살 치면서 네. 이리 오라지 않나 지금. 아이 잘했어요. 자, 여기 하나만 이리 요 부분에다가는 호흡을 섞지 말고 바로 그냥 발성이 바로 육성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리 이렇게 좀 세게 몇쳐 이리 여기서는 히리보다는 이리 와서 좀 세게 가져라. 네,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원래 씨가 한번 가볼게요. 자, 몸을 좌우로. 자, 똑같이 가지만 목소리가 조금 달라도 매력 있어요. 어서 와요. 옳지, 셋, 넷. 마음이 춥죠. 둘, 셋, 넷. 이리 와서 주세요. 아유, 좋아요. 박수. 야, 아니. 평소 네. 목소리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다섯 분 들어오셨어요, 지금. 그런데 아주 매력이 있네요. 이게 바로 연출을 하기 나름이라니까. 노래를 부를 때 내 목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이 그 노래에 적합한 주모 같은 마음을 그렇게 불러주시면 좋아요. 지금 이원희 씨 잘한다. 또 김수아 씨도 콧소리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간드러지는 목소리다. 두 분이 완전히 반대되는 소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이렇게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부르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이가희 아나운서는 또 얼마만큼 잘 부르지? 제가 한 10분 모시고 오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자, 몸 양으로. 하나, 손동자 둘, 그러면서. 셋, 넷, 하이. 어서 와요. 좋아요. 셋, 넷. 마음이 춥죠. 둘, 셋, 넷. 이리 와서 앉으세요. 역시 자, 옆자리 여기 비워놨어요. 이가희의 러브라타 안방마님답습니다. 이리 요 부분을 아주 잘했어요. 이 어서 요 부분은 조금 약간 껄쩍지근했지만 이리 와서 주세요. 여기 잘했어요. 일단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해요. 한 10분 오셨나요? 7분 오신 거예요. 세 분 어디 가셨을까요? 자, 세 분 마저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 소절은 이렇게 좀 따뜻한 마음으로 배가 고프고 누군가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찾아온 손님 이리 와서 오늘은 내가 쏠 테니 돈 걱정하지 말고 먹으라는 그런 마음으로 따뜻하게 한번 불러볼게요. 호흡을 많이 실어주세요. 둘, 셋, 넷, 쿵. 아싸 와요. 셋, 넷. 마음이 춥죠. 자, 육성으로. 헤이. 이리 와서 앉으세요. 잘했어요. 연결 갑니다. 한 박자 반 쉬고. 붕. 빵대포에. 셋, 넷. 젓가락 장단. 이 한방 놀아봅시다. 잘했어요. 박수. 감사합니다. 네. 아우, 지금 문자로 이가희님 많이 늘었네요. 또 보내주시고 9603님은 삼중창 좋아요. 저희 세 명의 목소리가 어우러지니까 좋다. 이렇게 또 보내주시고 미니제리님께서는 손님들이 우르르 몰려오실 것 같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또 문자도 또 청취자분들도 좀 몰려오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잠시 교통정보 듣고 올게요. 잠시만요. 당신이 있는 곳에 9시 31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632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같은 시간대로 비교해서 어제보다 18명 적은 수치고요. 일주일 전보다는 75명 많은 수치입니다. 한편 18세에서 49세 연령층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40대 이하 연령대별 접종률도 모두 50%를 넘어섰고요. 접종 완료자는 해당 인구의 23.9% 규모입니다. 일반 예약자 외에도 기존 예약자와 미예약자 상당수가 잔여 백신 신청 등을 통해서 빠르게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18세에서 49세 연령층의 예약기간은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고요. 현재 신규 예약이나 예약 변경은 9월 20일 이후로만 가능합니다. 추석 연휴가 있는 주인 9월 20일에서 26일 사이에 접종을 받으려면 9일 밤 12시까지 예약을 마쳐야 되고요. 다만 예약하지
못했더라도 당일 잔여 백신 접종을 신청하면 추석 이전에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새참맛 오늘은 정정화의 왕대포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박미연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해 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 TBS 앱은 무료입니다. 지금 문자로 정피고님께서 네. 아, 좀 읽어줘야 돼. 누구 옆에 앉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파이팅 하고 보내주셨는데. 아니, 우리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아기가 네. 마장아장 기어다닐 때 네. 서로 엄마 아빠가 또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아갖고 이리 와 하면 아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네. 선택하실 수 있게 저희가 한 번씩 차례로 이리 와서 앉으세요 부분 한 번씩 불러볼까요? 자 그러면 앞부분 여기는 가장 편안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불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반전이 있으니까요. 자, 일단 따뜻한 마음으로 가는 소절. 자, 우리, 네, 김수아 씨. 자, 1번 김수아 씨. 네. 앞소절, 따뜻하게 가는 소절까지 할게요. 둘, 셋, 넷, 하이. 어서와요. 와요. 마음이 춥죠. 벌써 세 명 와 앉아 있어요. 셋, 넷, 헤이. 왕대포에 셋, 넷. 젓가락 장단 헤이. 한밤 놀아봅시다. 박수. 잘하셨습니다. 아까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자, 우리 또 바로 이어서 이원혜 씨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원혜 씨. 자, 몸 하나, 둘, 셋, 넷, 쿵. 어서와요 셋, 넷 마음이 춥죠 둘, 셋, 넷 이리 와서 앉으세요 에이. 하나, 둘, 셋, 넷, 쿵 왕대포에 둘, 셋, 넷 젓가락 장단 에이. 이 한밤 놀아봅시다 박수 아, 잘하네요. 아, 여기 약간 좀 위기감이 좀 느껴지는데요. 네, 그래도 한번 불러봐야죠. 네. 자, 우리 이가희 아나운서입니다. 3번 자, 이가희입니다. 네, 박수! 네, 박자. 하나, 둘, 셋, 넷, 쿵! 어서와요. 오, 아까보다 달라졌어. 마음이 춥죠. 둘, 셋, 넷, 헤이. 짜가잔짠쿵 왕대포에 둘, 셋, 넷 젓가락 장단 헤이. 이 한밤 놀아봅시다 박수! 이야,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또 아, 투표가 됐어요. 고풍이님께서 1번 옆에 가서 앉을게요. 코봉이. 네. 또 맛있는 상추님도 코봉이 목소리에 반했어요. 좀 투표 왔고요. 오호. 9730님은 가희씨 옆자리 예약이요. 감사합니다. 가희씨 하나 나왔네. 가희씨 네, 옆자리 하나 예약이요. 네. 아, 지금 코봉이 선생님이 캔디밤님께서는 전 바로 원예님 옆으로 착석하겠습니다. 지금 골고루 오고 있어요. 네. 보니까 코봉이 김수아씨가 좀 많이 오고 있네요. 아, 역시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벌써 호흡이 많이 실리고 콧소리가 싹 들어가니까 애교가 있잖아요. 네. 왠지 저 누님 옆에 가면 뭔가 서비스로 뭐 하나 더 줄 것 같고. 자, 세상시름 한번 같이 가볼까요? 세상 싫은 걱정 일라 왕대포에 셋, 넷 해라 좋다 날려버리고 둘 연결 동동주술 타령에 한 곡 좀 불러봐요 아싸라비아 헤드라
박수 좀 쳐라 이렇게 하듯이. 감사합니다. 네. 아, 클루니님께서 전 의리 빼면 시체예요. 제일 못 부른 세 번째 가희 씨 옆에 앉을게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의리를 지켜주셨고 또 문자로 머니님 옆에 앉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이렇게 투표를 해주고 계시네요. 자, 소리 지르는 소절 분만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세상 싫은 걱정일랑 왕대 왕항 왕대포의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불러주세요. 왕대포의가 아니라 왕항 한번 올렸다 내려오는 기뻐 해라 초타 정말 허벅지 한번 탁 치듯이 손뼉 한번 탁 마주치듯이 쿵 해라 좋다 날려버리고 쫙 뒤로 갈수록 볼륨감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해라 좋다 날려버리고 자, 요 부분을 한번 가봅니다. 자, 김수아 씨 헤이 헤이 쿵 해라 좋다 역시 노래를 잘하네요. 이 소리가 에라 좋다 날려버리고 쏠 줄 알았는데 코 하면서 뒤, 아주 부드러운 듯 하면서 뒤로 갈수록 풍성하게 아주 잘 불러주셨어요. 자 그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또 다른 장법이긴 하지만 우리 이원래 씨 한번 다시 가볼까요? 자 준비. 자 여러분 어떤 형식으로 불러도 좋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형식. 헤이. 에라 좋다 날려버리고 그래서 거의 이제 본이 왜 웃었어요? 자, 여기는 지금 막걸리를 드시러 간 게 아니라 칵테일을 드시러 가는 분 같아요. 살짝 좀 과음하신 것 같은데. 아니, 과음은 아닌데 이 술 종류가 다르죠. 여기 좀 약간 주모 느낌으로 부르라고 했더니 오드리 헵번처럼 이렇게 불러줬어요. 우아하셨어요. 아, 매력이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과연 우리 이가희 아나운서는 어떤 창법으로 부를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셋, 넷, 어이. 해라 좋다 날려버리고 오렌지 주스 드시고 오셨네요. 아주 상큼했어요. 어려서 알코올을 못 섭취해가지고. 자 여기는 좀 그냥 조심스럽게 하지 말고요. 그냥 아주 세게 쿵 무릎 한번 딱 치면서 보세요. 해라 좋다 날려버리고 한번 날려주라 이거예요. 좋습니다. 터뜨려주시면 네. 돼요. 선생님 그 마지막에 포인트라는 부분 고기만 네. 좀 짚어주실까요? 자 여기서 영어를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야말로 콩글리시. Everybody come on baby 이래야지. Come on baby 이러면 안 돼. 네. 여기서는 그냥 콩글리시. Everybody come on, baby 이렇게 해주세요. 네. 자, baby. 네, 그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네. everybody 같이 한번 이 노래 그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배워보시면서 네. 불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콩글리시로 불러주세요. 네, 오늘 배운 정정화의 왕대포 원곡 준비해놨습니다.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따라 불러보시고요. 내일 라이브 초대석은 가수 정다은 씨 함께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할까요? 매주 수요일엔 트롯의 참말!